여러분, 코로나 폐렴을 어떻게 이깁니까? 약으로 이깁니까? 네, 약 없어요. 아직도 그렇죠? 약 있어봐야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약 없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한 200만 명이 걸렸대요. 그래도 결국 사람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며칠 만에 나아요? 예. 네. 걸렸다는 확진이 돼도, 대략 14일 만에 증세가 안 나타나면, 그건 나버린 거예요. 자,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낫죠? 무엇으로 난 거예요? 면역 뭐요? 면역 력이에요. 면역 력. 아, 이 면역 력입니다. 힘. 힘. 힘으로 낳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다.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큰 놈. 암세포.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몸 안에 생기면,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힘. 근데 이 암세포는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암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상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생기고 있어요. 또 내일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로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중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피 속에 이런 세포들이 있어. 아주 조그맣고 동글동글해요. 세포들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자그마하면서 조그만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뭐 하는 세포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세포를 부르기를 작고 동글동글한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참 무식한 이름이죠, 그렇죠? 영어로도 small round cell이라고 불렀어요. small이란 뭐예요? 작은이란 말이고, round는 뭐예요? 둥근. 작은 둥근 세포다. 왜? 하는 일이 뭔지 몰랐으니까. 예. 네. 이 세포가 우리 피 속에 많이 있는데, 얘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아, 얘들이 면역세포들이라. 특히 면역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얘는 뭐 하는 면역세포냐 하면, 암세포,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에이즈,
여러분, 이런 독감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임무를 띈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 그 면역세포 이름을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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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세포는, 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다 하면 나는 모르는데 얘는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이게 여기 있어. 그럼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동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 세포들이 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다면은 뭐가 필요해, 뭐가 작용했다는 말입니까? 힘이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참 놀라운 힘이죠. 암세포 쪽으로 갔어, 얘들이. 얘들이,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어떻게 생긴지 배웠게, 안 배웠게? 안 배웠습니다. 몰라요. 자기들이 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그냥 가보니까 뭐가 있어? 암세포가 있어. 암세포 가까이 딱 가는 순간, 아시겠죠? 딱 가까이, 얘가 제일 가까이 갔네요. 그렇죠? 제일 가까이 간 순간, 얘들의 모양이 지금은 동글동글한데, 얘들의 모양이 찌그러지고 길쭉 넓적해집니다. 모양이 변해버려요. 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가 모양이 변한 것도 그것도 뭐가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 우리 몸 안에서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요렇게 돼요. 길쭉, 넓적 해졌습니다. 요렇게, 왜 됐냐? 그렇죠? 왜 됐냐? 암세포는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에게 착착 뿌려줬어. 칙칙. F킬러 이런 거 있잖아. 암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생산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니 얘네들이 동글동글한 이 T세포들이 어떻게 저렇게 길쭉넓적해졌나 그리고 어떻게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했느냐 하는 걸 알아보니까 이 세포, 이 T세포 속에, 예, T세포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전자라고 그런다, 유전자. 미국말로는 DNA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gene.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유식하게 과학적으로 부르면, 제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유전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암세포에 아주 충분히 접근을 하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하고 켜져요. 네. 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착 켜졌다? 여러분, 꺼졌던 전등이 켜졌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힘. 힘.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졌어. 켜지니까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착 켜지니까 어떻게 되게? 아, 이 T세포 모양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동글동글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힘이 왔어. 이게 쫙 켜지면서 세포가 이렇게 T세포가 활성화됐어. 이렇게 돼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면 아, 암세포는 죽어버려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들어와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들어오는 즉시 T세포가 가서 착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바이러스 죽여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만 제대로 작동을 잘하면 병 걸릴 이유는 뭐예요? 없어. 자, 여러분, 어떤 남자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자기가 보균자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기를 둘이를 낳고 직장에 댕기다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노래해져서 황달이 왔어. 이 간이 나빠졌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B형 간염 환자야. 그러면 큰일 났어. 그렇죠? 그럼 누구도 검사해봐야 돼. 내 부인도 검사해봐야 돼. 부인은 검사를 딱 해보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의 몸에는 없어. 왜? 부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네, 바이러스는 없는데 항체만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항체가 있다는 말은 부부 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의 몸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 부인은 남편보다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서 T세포가 그 면역력을 발휘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렸다 하는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아직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약은 없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 남편이 부인처럼 항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B형 간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걸 보균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부인보다 남편은 뭐가 약했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지만 암세포를 어떻게 매일매일 죽일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유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하, 내 T세포, 그 암세포를 죽이는 사명을 맡은 내 몸속에 있는 T세포 속에 입력된 이 빨간색 유전자, 뭐를 생산해낸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를 뭐예요? 않아서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었구나. 아.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뭐가 생산이 안 돼요? 예, 내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못 해요. 그 못 하는 이유가 뭐게? 우리 뇌세포에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안 켜져. 꺼져버렸어. 그러면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면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몸의 병이건 소위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데. 유전자의 문제는 알고 보니까 뭐의 문제예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무엇의 문제라? 힘의 문제야. 힘의 문제. 네. 여러분, 이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고부터 사실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 힘. 근데 이 힘 얘기를 누가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한방. 네. 한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네, 기예요, 기. 네. 기가 힘이에요. 그 한방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다? 기에 소통이 안 되는 거다. 와, 이거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한방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였어요? 기는 알았는데 뭐는 몰라요? 그 기가 작용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기가 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유전자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작동하게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그 힘. 그 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데,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데, 이 유전자 작동이 전적으로 중단돼 버리면 어떻게 되게? 응? 어떻게 돼요? 죽죠.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죽은 것처럼 돼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기 뭐요? 기절. 그게 뭐 무슨 뜻이에요? 기절이 무슨 뜻이에요? 기가 잠시 끊겼다 할 말입니다. 그러면 네, 잠시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그 세포들의 작동,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유전자는 뭐를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네? 기가 넘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기를 일컬어 무슨 기라?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렇죠? 기가 많이 어떤 사람이 병나요? 유전자가 자꾸 꺼지는 사람이 병이 납니다. 왜? 꺼지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즉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지 못하니까, 또는 뇌세포가 엔도르핀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내 위장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소화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뭐에 걸려? 소화불량에 걸리고, 또 내 세포에 있는 나를 잠을 자게 하는 물질, 그 잠재워주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멜라토닌이라고.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불면증이고, 예. 네. 또 어떤, 그래서 우리 뇌세포 속에서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생산합니다.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세로토닌을 잘 생산하지 못하면 불안 공포증에 걸려요. 그래서 공황장애 뭐 이런, 예. 우와 막 무서워. 예. 그래서 내 마음, 내 정신 상태를 주체를 할 수 없어. 그런 상태를 뭐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 힘, 힘에 달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여러분의 병을 다 힘으로, 이 힘의 문제 때문에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의 문제구나? 힘의 문제구나. 우리의 유전자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공급이 막히면 유전자 꺼지고 우리의 유전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꺼져버렸냐, 어떤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T세포 속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이 빨간색, 즉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해서 꺼져버리면 암이라는 병에 걸리고 코로나에도 걸릴 수 있고 독감에도 걸려서 낫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힘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힘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힘이 뭐냐라고 설명을 못 했어요.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힘에 대해서, 그 기라는 데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방의사 선생님들만 만나기만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한방에서 기라고 그러는데 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그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귀가 중요하지요. 예, 네, 귀에 소통이 안 되면 병에 걸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놔서 귀의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병이 낫는 수도 있지요. 아, 선생님, 그래서 그 귀가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귀가 무엇입니까? 아, 그 귀가. 그 귀라는 것이, 귀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귀는 말하자면 그 귀라는 것이 이러다가 결국은 귀는 귀지요. 이래서 끝나요. 예.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는, 그냥 귀는 귀다.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 귀 때문에 여러분의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그 귀가, 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귀로서, 이 귀의 문제로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 알아요? 몰라요? 귀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병이 낫는단 말입니까? 예. 수술해서 떼냈는데, 귀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유전자는 계속 꺼져 있어. 근데 암세포는 매일매일 자꾸 생겨나.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6개월 또는 8개월, 1년 만에 어떻게? 제발.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죠.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를 배우셔야 되겠습니까? 그 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그 힘. 그 지금부터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귀를 어떻게? 귀가 무엇이며 그 귀는 그 귀를 내가 어떻게 뭐예요? 받느냐? 네. 아,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떤 분이 꼭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악수를 꼭 한번 하셔야 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귀를 좀 받으려고. 자, 여러분. 그분은 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박사님의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이 귀를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 악수를 하면 박사님에게 있는 귀가 이 악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 자기에게로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귀는 그렇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또 이런 분들 많았죠. 공원에 가면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아주 그 못생긴 나무한테 가서는 안 그럽디다. 어떻게 생긴 나무? 멋있는 나무. 큼직하고 멋있는 나무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등을 비벼대거나 끌어안고 배로 비벼대고 그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무에 귀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요즘 안 해요. 요즘은 그런 분들 다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사라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못생긴 나무에 가서는 안 그래요. 잘생긴 나무야. 그러면 귀가 뭔 것 같아요?
귀의 본질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왜? 아름다운 걸 보면 뭐예요? 이야, 아름다움을 보면 귀를 느껴요. 어떻게 귀를 느껴요? 와, 저 나무 좀 봐! 멋있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요? 왜 기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란 물질이 생산이 됐어. 왜 생산됐어요? 내 세포 안에서 생산돼서. 왜? 엔도르핀을 생산해주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뭐를 보는 순간? 와,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순간. 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이쁘다. 멋있다. 하면 그것이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야. 그러니까 그 힘은 뭐 속에 있어? 아름다움 속에 있어. 아름답다. 예. 네. 유전자 탁 켜지는 거야. 그러면 엔도르핀이 탁 생산이 돼. 예. 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뭐가? 아는 것. 아는 것이 바로 힘이다. 근데 아는 거라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아는 게 병이다라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순간 유전자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힘을 내가 받게 되는 때는 내가 아름다움을 뭐예요? 아는 순간. 이 꽃을 모르고 있다. 아, 꽃! 와, 참 아름답네! 할 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차, 켜집니다.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뭐를 알게 될 때? 아름다움, 그 다음에, 예? 네? 진리죠, 진리. 이야, 저, 이게 맞는 말이야. 와, 이럴 줄을 내가 몰랐지.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네. 이럴 때 힘은 결국 뭐 속에 있는 것이다? 진실 속에 있는 것이다. 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힘을 받아. 이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여러분, 여러분이 엔도르핀이 콱 나고 기분 좋고 기쁘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를 알 때야. 그러면 감사를 알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감사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선을 베풀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줄 때 그 선을 내가 이분이 정말 선하시구나를 알 때 나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에, 이 생기에, 이 힘에 본질은 아는 것인데, 뭐를 아는 것이다? 진, 진, 선,
미를 아는 것이다. 진선미의 반대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기가 딱 막혀. 진실이 아니고. 그 자식이 나를 속였단 말이야?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거짓심을 알면 뭐예요? 기가 꽉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면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이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그게 힘의 문제야. 예. 네. 자, 그래서 힘이 먼저 있고, 그 힘이 무엇에 작용해요? 유전자에 작용하고. 이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꺼졌던 유전자.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그때는 입시를 보고 발표를 기다린 겁니다. 발표를. 그때는 발표가 신문에 났어, 신문. 신문과 광고라네.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응?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와서, 우리 고모님 댁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 고모님, 우리 고모부가 아주 그 당시에 높으신 분이었어.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신문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신문이 탁 왔는데 이제 제가 나가서 신문을 주워 가지고 아주 떨리는 손으로 신문 광고 났어 발표가. 근데 그때는 수험 번호란 게 있었습니다.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름만 나온 거야. 아시겠죠? 이름만.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발발 떨고 탁 봤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이 없어요. 기가 막혀. 유전자가 팍 꺼졌어. 아마 그 순간에는 암세포도 못 죽였을 것 같아. 아시겠죠? 기가 막혀.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 여러분이 왜 내가 암에 걸렸냐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동안에 과거 한 3, 4년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황 아주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 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이름하고 참 비슷한 놈이 붙었어요. 그 놈 이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상 인공왕변의 문이에요. 이상문이 그 붙었어. 이름이 왜 저렇게 비슷할까? 저 이상문이라는 학생이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참 절망.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근데, 그 다음 신문이 왔어요. 착 펴보니까, 이상문이가 없어. 이상문이가 없어요. 이상문이가 없고, 그 경향신문에는 이상문이었는데, 그 이상문이가 아니고, 인공왕변에 이상필이라는 놈이 붙었어. 이야, 이거 이제 조마조마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상문이가 아니고 이상필이라면 이상필이도 아니고 이상구일 수도 제 구자는 여기 예? 이거거든요. 이거 예. 예. 와. 그래서 이제 다음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한 10분 후에 신문이 또 하나 쫙 들어왔어. 아, 거기 보니까 이상구야. 우와. 유전자가 어디가 될게? 팍! 켜졌습니다. 예. 근데, 잠시 동안 유전자가 켜졌는데, 또 꺼졌어. 왜? 저 세 놈 중에 어느 놈인지 누가 알아? 그렇죠? 예. 네. 저 세 놈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네. 그게 이제 아침 6시 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 11시인가, 이제 신촌 연세대학교 거기에 강당 앞에 이제 방이 붙잖아요. 와, 그까지 가서 그 방을 볼 때까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탁 이제 붓글씨로 이제 835번 수험번호 딱 보니까 835번 맞아. 835가 있다니까. 이상 뭐예요? 구. 이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왜 쳐요? 제가 박수 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통해서 힘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실이 드디어 이상구 수험번호 835번이 맞구나.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제가 야!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다 팍 켜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야. 여러분은 여기서는 이 뉴스타트에서는 뭐 째째하게 뭐 현미밥으로 채식으로 물론 여기서 채식하고 현미밥하고 건강식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음식에 건강식에 의존하더라도 힘을 받지 못하면 절대 낫지를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식을 안 하더라도 무엇으로는 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때까지 이 힘이 존재한다는 것, 즉 생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안 써요? 써죠. 우리가 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힘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또 력, 정신력, 무선력, 체력, 면역력 다 쓰지만은 그 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단어일 뿐이지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펄쩍 뛰기도 해. 이 힘이 없으면 펄쩍 뛰었다가 큰일 나요. 이 힘이 없다면 펄쩍 한번 뛰면 뭐예요? 그냥 공중으로 그냥 미사일처럼 날아가. 무슨 힘이 없다면? 중력입니다. 중력이. 중력. 중력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예요? 몰랐다니까요. 예. 네. 그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입니다. 뉴턴. 네. 뉴턴이 중력을 어떻게 발견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중력이 있는 걸 배워요? 그럼 뭐 뉴턴만 사과 떨어지는 거 봤나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했는데 저는 방학 때만 가면 사과 맨날 사과 떨어지는 거 봐요. 그래도 중력이 뭔지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사과도 물체요, 아니에요? 물체요. 어떤 물체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면 반드시 이 물체, 이 사과에 힘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동. 자, 이게 사과 나무입니다. 나무에 이게 달려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땅으로 이동을 해요? 왜 이동을 해요? 힘이 작용해서 그래요. 힘이 작용 안 하면 다 익어가지고 사과 꼭지가 떨어져도 땅으로 내려오게 안 내려오게? 안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뉴턴이 운동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아, 모든 물체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작용해야 되는구나. 그렇다. 이게 법칙이구나. 크아, 그렇게 이제 그거를 수학 공식으로 쫙 풀었어요. 이야, 맞아. 그러다가 딱 봤는데 눈앞에서 뭐예요?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 이때까지 뉴턴은 힘이 작용해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본 일도 없어. 근데 자기가 방금 깨달은 뭐예요? 운동 법칙을 딱 적용해 보니까 이 사과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과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와, 중력이 있구나. 이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여러분,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잘 이게 꽉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어떤 질병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더라도 여러분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발생한 것이고 이 유전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였다? 힘의 문제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병을 아무리 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 수술로, 방사선으로 해결하려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내 나에게 내 유전자에 왜 힘이 잘 들어오고 있었던 힘이 어쩌다 막혀버렸나? 그래서 유전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을까?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왜? 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맞아. 그때 힘이 탁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치유되게 하는 것입니다. 최첨단이죠. 현대의학 중에.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시고 또 내일 아침부터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참 중요한 거거든요. 스트레칭이란 게. 여러분 점점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야, 이 스트레칭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중요하구나.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 속에서 그 다음에 자연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캬, 숲이 정말 아름답구나. 예, 물소리에다가 예, 이런 것들은 이러한 기본 여건이 잘 구비된 상태에서 뭐를 받으면 힘을 받아야 그 힘이 온전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이 이제 힘을 받아서 박수를 치시는데, 여러분은 이 힘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 이때까지 기가 막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며느리가 여기 아주 얌체구나. 응? 아유, 어쩌다가 며느리를 이런 것을 봤을까. 근데 아들을 가만 보니까 이놈도, 그 며느리한테, 얌체 며느리한테 폭 빠져 있다고. 열 받아, 안 받아? 예. 네. 근데 며느리가 돈을 너무 또 잘 써. 열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아주 힘껏 미워했잖아. 그렇죠? 미워하는 일에 아주 뭐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온갖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워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정반대야. 진선미, 여러분, 이 진선미를 한번 해봅시다. 아, 진실을 조금 따르고, 선을 조금 따르고, 미를 따라가지고 착 섞었어. 탁 섞었어. 아, 무슨 맛이 날까요? 무슨 맛이 나요? 아, 진실의 맛도 있고, 선한 맛도 나고, 아름다운 맛도 나고, 이런 맛, 진선미의 맛이 오묘하게 섞여서, 야, 그 진선미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더 황홀한 맛을 내. 이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맛이죠. 사랑.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진선미의 반대. 예. 거짓. 기가 막혀야 막혀요.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배신당했구나. 기가 막혀, 안 막혀. 네. 성은의 반대, 뭐예요? 악한 일을 당했어. 너무너무 억울해. 예? 네? 그렇죠? 억울하고, 분하고, 예? 네?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예, 네, 기가 꽉 막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흔해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선, 악, 악입니다. 예. 네.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 입고와, 더럽고, 안 입고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더럽고, 안 입고와, 죽겠네. 우리의 삶은 다 이런 걸로. 그래서 나 더러워 죽겠네? 응? 아이, 뭐 억울해 죽겠네? 그렇죠? 배신을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기가 막혀 죽겠네. 그 속에서 유전자는 다 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에 왜 걸렸는지 감이 잡힙니까, 이제? 예. 네. 당연히 병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암 안 걸린 사람들이 암 걸린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좀 덜 당해서 아직도 안 걸렸지. 아시겠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별로 많이 안 당한 것 같은데 또 너무 예민하게 또 그거를 받아 과잉으로 내가 뭐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꺼져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뭐가 뭔지 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힘, 정말, 참, 이 힘은 놀라운 겁니다. 4살 먹은 고아예요. 이락, 바그다드에서 자살 테러,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했어요. 얘밖에 안 남았어.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었어요. 고아원에 갔습니다. 유전자가 다 꺼졌죠. 그렇죠. 기가 막힐까, 안 막힐까. 그렇죠. 유전자 다 꺼졌죠.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와. 왜? 나를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마저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 가서 고아원 교실에 가서 분필을 가지고 와서 고아원 마당 밤늦게 콘크리트 바닥에 누굴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를 벗어놓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엄마 젖가슴에 가서 안겼어요. 엄마는 죽고 없어.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엄마 살았을 때 자기가 안겼던 그 상상을 했어.
한 10분 있다가 잠들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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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뭐예요? 인자 다 켜졌어. 왜? 왜 켜졌을까? 왜 켜졌을까? 유전자, 꺼진 유전자가 켜질 때는 뭘 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유전자가 힘을 받은 거예요. 예. 네. 분필로 콘크리트 바닥에 그린 엄마의 그 가슴에 안겨서 옛날 엄마가 사랑해줬던 생각을 떠올리고 자기가 지금 엄마의 가슴에 안겼다는 상상만으로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란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벌써 일주일 전에 죽어버렸어. 엄마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엄마는 나를 참 사랑했어. 라고 내가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내가 엄마 품에 안겼다는 상상만으로도 죽은 엄마가 자기에게 해줬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셨어요. 그런데 외갓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외손자, 제가 외손자 1번이었거든. 1호 외손자죠.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40, 미국에서 40이 돼도, 45세가 돼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 생각을 했게?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힘은, 그 사랑이라는 힘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는 힘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예, 여러분. 위대한 힘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동할 때는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아,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눈물의 씨앗으로서 끝나는데요. 네. 그거는 아주 유치한, 네. 사람 스트레스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은 시간과 공간 초월할까요? 네. 잊어버려. 이렇게 돼요. 다시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드디어 오늘 힘의 존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제가 탁 하나 여러분께 이제 강조하고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박수를 꽤 세게 치고 어떤 분은 그냥 적당히 치시고 그러면 그런데 또 안 치시는 분 그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유전자가 얼마나 힘을 받아가지고
많이 켜지면 엔돌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행복해져서 많이 치겠죠. 그렇죠? 예, 네,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제 박수를 전혀 안 치신 분은 힘을 어떻게? 아, 안 받았어. 같은 강의를 했는데 힘을 꽉 받으시는 분이 있고 강의를 열심히 해도 근데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안 받았죠. 받고 싶은데 뭔가 방해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확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박수를 치시는 분들 보면 아, 저 사람은 빨리 낫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떻게 받고 싶어 안 싶어? 싶어. 그런데 왠지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의가 몇 강의가 지나가야 그게 왜 그게 안 되는가?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돼? 왜 안 받아지는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탁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하여튼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받는 방법만 잠깐 얘기해 드려요. 간단해요. 아시겠죠? 안 받아줘도 어떻게? 안 받아줘도 야 이게 내가 힘을 잘 안 받아지네 해도 받은 것처럼 엄마가 뭐요 아니래도 이 분필로 그려놓은 엄마가 엄마인 것 뭐요처럼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것이 비결이죠. 아시겠죠? 행동이라도 하시라. 그 여러분 웃음 치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웃었는데 자꾸 왜 웃으라 그럽니까? 안 웃어도 웃으면 웃어워 뭐요? 져요. 여러분 이게 뉴스타트의 원칙입니다. 나는 웃어질 때까지 안 웃을 거야. 그러다가는 여러분 힘 받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힘을 왕창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려면 박수에서 그치지 말고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돼? 함성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안 치고 그냥 알았다. 알겠다. 참 강의 잘 하시는구나. 알았다.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 한 25% 힘을 받아요. 알았다. 아 그렇구나. 이제 박수가 나오면 여기 한 50%. 그건 이제 알았다에서 뭐예요? 아 나는 믿는다.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믿는다. 때 50%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수를 세게 치는 사람은 그 뭐예요? 아, 내가 내 병도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 75% 켜져.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알았다, 믿었다, 희망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게? 이제 알았다, 믿었다, 희망 있다. 희망이 생기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기뻐져야 돼. 그래서 알았다, 믿었다, 희망이 있구나. 기뻐하자에서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제 힘으로 치유하는. 정말 유전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의 꺼져버린 유전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힘으로, 이 힘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안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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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박수 칠 마음 없었던 분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내가 가 이제 이렇게 아니지만은 그렇죠. 저 분필로 그린 엄마가 엄마가 아니야. 그렇지만 엄마라고 뭐예요? 생각하자. 내가 아직도 힘을 잘 안 받아지지만 받았다고 뭐예요? 생각하자. 이게 적극적 사고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positive 여러분 정말 긍정적. 아, 이제야 드디어 나는 이런 그렇게 내 세포들을 죽여왔던 그런 치료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가 될 수 있고 나 여러분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함성 소리를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는 기예요. 이 일의 기. 네, 희망이 있는 기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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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시작. 자, 희망이 있습니다. 화이팅! 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내 마음 속에도 기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무슨 기? 분위기. 아시겠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났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아주 형편없네요. 그러지 마세요. 뭐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상대방 유전자 끄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런 분 있으면 참 잘하지요. 힘을 받으십시다. 예, 네, 곧 유전자 켜질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어제보다 얼굴이 더 못하네. 그 말 듣는 분들은 아주 기분 나빠요. 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244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